안녕하세요. 엄마의 종이접기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물고기 사진 액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이는 이제 포장지를 했고요. 종이로 된 포장지. 요거는 26cm. 26cm. 가로 세로 26cm입니다. 26cm. 그리고 자, 요 안에 지금 요 안에 요거 약간 도톰한 칼라 마닐라지를 하나 넣어줬습니다. 요거는 18cm. 18cm, 가로 세로 18cm짜리 칼라 마닐라지. 그리고 여기 이제 하트로다가 이렇게 꼬리를 했는데, 요 꼬리는 16cm입니다. 16cm 꼬리. 그리고 입은 10cm. 그리고 조그만 거 위에 붙여주는 거는 6cm. 6cm 하나. 자, 이렇게 지금 하트 접을 거요세 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 체인 장식을 이렇게 해줬고요. 끄트머리에 요런 체인 끈하고 끝에 구슬 이렇게 달아줬습니다. 자,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같이 만들어 보죠. 하트 접는 법만 알면 됩니다. 자, 먼저 요거 이제 액자 틀을 만들죠. 액자 틀. 요색으로 해도 되고 뭐 이색으로 해도 되고 저는 요색으로다가 해야 되겠네요. 자, 액자 틀. 이렇게 삼각으로 접어줍니다. 요거 26cm로다가 자른 거, 삼각 두 번. 자, 세모 두 번. 자, 이렇게 세모 두번 하고 방석 접기. 여기다가 방석 접기를 해주죠. 방석 접기. 자, 이렇게 네 군데 다 가운데다가 모아서 접어줍니다. 자, 이렇게 방석 접기. 바늘 접고요. 바늘 접어서 위로 올려주고, 네 군데 다 동일합니다. 위로 올려주고, 자, 액자 틀을 지금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올려주고, 요거 아까 18cm 속에다가 하나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겠는데, 여기다가 잠깐씩 뭐 목공 풀로 해도 되고요. 살짝살짝 풀 발라서 이렇게 끝에만 살짝 목공 풀로 해도 됩니다. 살짝만 이렇게 해서 붙여주고요. 자, 이렇게 이제 틀을 액자 틀을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꼬리, 요 꼬리 하트를 접어줍니다. 자, 하트. 네모 두 번. 네모 두 번을 하고, 반 접고, 뒤로 돌려서, 아이스크림 접어주고요. 뒤로 돌려서, 여기. 지금 하트를 접는 겁니다. 주고 뒤로 돌려서 여기 이 부분 펼쳐주고요. 자, 이 부분. 이 부분은 쏙 넣어주고. 쏙 넣어주고. 그러면 뒤에는 지금 하트가 됐고요. 요거를 접어줍니다. 접어주고, 이렇게 하트가 나왔지만 요거 안으로 넣어줍니다. 요것도 넣어주고. 자, 이렇게. 그리고 요 끄트머리 살짝 눌러서 부드럽게 해주죠. 이렇게 부드럽게 여기를 이제 붙여줍니다. 다 붙여주고 깔끔하게 여기도 붙여주고 다 붙여서 뒤를 깔끔하게 이렇게 해주고요. 자, 요게 이제 꼬리.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의 입을 만듭니다. 요것도 작은 하트로다가 만드는 거 똑같습니다. 하트는 반을 접고 뒤로 돌려서 접어주고 펴줘주고 하트 접는 것은 사이즈만 작고 방법은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것도 아예 붙여주죠. 아예 이렇게 붙여주고. 자, 마지막 조그만 하트. 자, 이렇게 하트. 위로 올려서 해주고, 여기도 조금 이렇게 앞으로, 속으로. 넣어주고 요것도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붙여주고요. 이러면 이제 요거는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줄 겁니다. 자, 이제 장식만 하면 되는데요. 요거 물고기 눈도 좀 하나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렇게 놓고 좀 예쁘게 나온 데가 위로 가죠. 자, 이렇게 놓고 꼬리를 살짝 이렇게 접어줍니다. 꼬리를 살짝 이렇게 입체로 해서 이제 이렇게 붙여줄 겁니다. 자, 요 부분. 여기다가 이렇게 입체로 요 줄에 맞추어서 지금 붙였습니다. 조금 굳을 때까지 잠깐 잡고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약간 입체로. 그리고 여기 요 부분은 이제 일단은 밑에 거는 그냥 붙이고요. 자, 요렇게 여기 맞춰서 붙여주고 또 위에 입처럼 이제 요것도 살짝 구부려서 입처럼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줄 겁니다. 자, 요렇게 이렇게 하고 살짝 구부려서 조금 잡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러면 이제 이렇게 입처럼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저기를 붙여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여기까지. 요 줄,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다가 붙여줍니다. 자, 네 번째 줄에다가 붙여주죠. 또 여기도 요 줄에다가 여기까지. 요 줄에다가 쭉 해서 붙여줍니다. 이쪽 요줄 여기까지 자, 이렇게 붙여주고요.
다음에 이제 요 줄을 자, 요 줄에다가 자, 이렇게 이제 지금 붙였습니다. 그리고 요 눈을 눈을 붙여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체인으로다가 이제 고리 걸 수 있는 고리죠. 자, 이 정도 여기다가 이렇게 고리를 좀 해주고요. 또 여기 밑에도 요 정도. 자, 이렇게 멋을 좀 내줍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요 끝에다가 굿을 하나씩 달아줬는데요. 요 끝에다가 뭐 요건 달아도 되고 안 달아도 되고 자, 이렇게 굿을 하나 그냥 멋스럽게 한번 달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은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그냥 A4 용지로다가 뺐는데요. 요거 13cm로다가 했더니 12cm로 했더니 조금 작아서 13cm로 13cm로 빼가지고 이제 끼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끼워주면 되죠. 여기에 맞추어서 이제 이렇게 끼워주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물고기 이렇게 끼워야 되는구나. 사진을 잘못 끼웠네.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네. 사진을 잘못 끼웠어요. 자, 이렇게 물고기 사진 액자를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예쁘죠? 예쁘게 만들어서 장식해 보세요. 아이들하고 같이 만들면 더 재밌겠죠? 자, 여기다가도 사진 한번 끼워도 되고요. 너무 이쁘네요. 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